안녕하세요. 저는 사건을 파헤치는 민한 기자 공수경 역할을 맡았습니다. 일단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기자라는 직업에 있어서 좀 이질감을 보이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옷도 굉장히 수도분하게 입었고요. 얼굴도 뭐 노메이크업에 좀 노메이크업이요? 예, 아니 노메이크업은 아니고 이게 비비 정도. 그렇죠. 예, 예. 예. 네. 아니 뭐 요즘 되게 예쁘게 하고 다니시는 기자분들 굉장히 많으세요. 예.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뻔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. 기자 하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로 느껴지는 이미지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. 다만 좀 이제 제가 이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좀 더 진로를 이쪽으로 정하고 했었더라면 정말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늦었어. 지금은 계란 한 판이라 본인 스스로 계란 한 판이라고 얘기하는 이 예쁜 여배우를 보십시오. 예. 오래 기다렸지만 지금이라도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